말로 요즘 대한민국에서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. 광고, 행사, 예능, 노래도 모자라서 최근에 봤더니 몇 년 전부터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. 근데 예명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. 네네, 가테리 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동명이인인 작곡가분이 계셔가지고 네. 그 온라인상에서 갓데리라고 불러주시니까 네네. 그 갓데리의 작곡가계의 비타민 C가 되겠다. 그래서 갓데리 C로 붙였습니다. 그러면 갓데리 씨 작곡가로서 그동안 발표하신 노래 중에 우리가 알만한 곡 혹시 있나요? 따르릉이라는 곡이 있고요.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. 아, 그 노래 불렀을 때 정말 영철이 너무 싫었어. 그리고 노래는 진짜 좋았어. 네네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았어요 노래는. 그리고 폭을 발로 차버렸어 따따따따. 어? 노래 되게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. 아 노래. 그런 곡 있었습니다. 누가 부른 곡인데? 강호동 선배님께서. 강호동 씨요? 네. 근데 이게 매니아층이 진짜 있어요 이 노래가? 이게 매니아층이 있어요. 어디 층에서? 줌바 댄스. 아. 에어로빅. 아 피트니스 센터.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. 다시 한 번만 불러줄래요? 그 피트니스에서 어울리는지 한 번만. 뭐 하시지? 아 이거 제가 부른 곡이 아니어가지고. 아. 이 여자 좋다. 아 이거는 따르릉이구나. 잠시만요. 자 곡을 돌려막아요 혹시? 가트리 씨. 죄송합니다. 이거. 돌려막기 하는 건 아니죠? 멜로디 돌려막기. 네. 이래도 좋다, 저래도 좋다. 한때는 잘 나갔었지. 따라라따따따. 이래도 싫다, 저래도 싫다. 내 멋에 살고 있었지. 산다는 게,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. 이제 용기 내어 잘 살아봐야지. 1, 2, 3, 4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여자야. 이거 곡이 붙잖아요 지금. 한국처럼 되잖아요. 요것도 EDM 트로트거든요. EDM 트로트? 네네네. 그래가지고 그 사비 넘어가기 전에 후렴구 넘어가기 전에는 비슷합니다.